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빛이 머무는 그리고 그 빛의 사명을 담당하는 여러분들 모시고 이 시간은 회복이라는 제목 속에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만나고 있는 본문 스바냐 3장 17절로부터 20절은 바로 요시아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많은 선지자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있었고 스바냐 선지자 이후에도 있었습니다. 스바냐의 특징은 유일하게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은 그가 4대의 그의 족보가 기록되어지는 아주 유일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스바냐는 누구냐면 스바냐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모네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견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리의 손자요 부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스바냐라는 존재가 어떤 혈통을 갖고 있느냐, 바로 왕족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이지요. 왕 가운데 누굽니까?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하나님은 천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뽑아 쓰시기도 하고 또 목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들어 쓰시기도 하고 왕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들어 뽑아 쓰시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대언자들은 특별히 어떤 그 가문과 어떤 특출한 가문과 어떤 직업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들어 시대의 일꾼으로 쓰시겠다 하시면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지, 공평하심이지. 그런데 말이죠.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그 시대는 어떤 때였냐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또 백성들조차도 모두가 다 타락하되 말씀은 있었지만 율법은 있었지만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깊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의도가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이 엄청난 진리를 외면한 채 자신들의 사상과 이념과 배를 채우기 위하여 끝없이 백성들을 압제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향락으로 향락을 달리기 위하여 그 권력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웃나라의 관계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거룩한 선민의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권력의 안위를 위하여 이렇게 타협하고 저렇게 타협하는 아주 권모술수적인 그러한 정치인들이 특세하고 있던 시대였고 당시의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죄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고 또 당시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과 이념을 가지고 이것이 마침 하나님의 말씀이냐 호도하면서 그릇되게 가득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안타깝게 여겨서 믿음의 올바른 스바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요. 그 증거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가장 스바냐의 핵심적인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란 하나님이 곧 심판하신다는 거죠. 죄악의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신여기며 저들을 조롱하며 저들의 거룩한 일들을 방해했던 이웃 나라들을 향하여서 심판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여호와의 날이 곧 임박하였으니, 심판의 날이 곧 임박하였으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민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정의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바로 앞에 장, 스바냐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찾아서 함께 보십시다. 스바냐 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스바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으니, 이런 심판의 날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끝없는 고통의 자리에 머물 날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이때가 오기 전에, 너희는 이때가 찾아오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뭐하라고 말씀합니까? 모일지라. 여기서 모인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여서 다른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다른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그분의 용서하심, 그분의 자비하심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뭐하라는 얘기예요? 2장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에 나를 숨김을 얻으리라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숨김을 그 심판날에도, 그 고통의 날에도 숨김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금의 시대는 예배를 회복할 때입니다. 적금의 시대는 기도를 회복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바로 오늘 본문
스바냐 1.17절. 아, 이런 하나님을 만납니다. 17절, 크게 선포하는 마음, 내면을 향하여서, 나의 미래를 향하여서 이 17절 말씀 크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왜 안 있습니까? 3장 17절. 예, 예.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정신이 없나봐요. 네. 예, 3장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권면하는 스바냐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아멘. 여호와는 우리의 모임 가운데 거하십니다. 아멘. 성도는 성도의 모임 가운데, 성도의 예배 가운데, 성도의 기도의 연장에 하나님은 거하십니다. 이것이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는 사도 행전의 성령의 임재 같은 맥락이지요. 하나님은 말씀의 현장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은 기도의 현장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은 예배의 현장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은 찬송의 현장에 거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바로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또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여러분, 그러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스바냐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니라. 스바냐 시대나 이 시대나 은과 금은 돈은 만모는 많은 사람의 우선거리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다가가 보면 그 돈들은 정말 못할 것이 없을 정도로 그 영향력을 많이 발휘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의 남녀노소가 종교인뿐만 아니라 비종교인들까지도 정치인뿐만 아니라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 돈을 웅크리기 위하여서 이 돈을 자신의 지갑에 채우기 위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한 속에서 공의가 무너집니다. 정의가 무너집니다. 많은 정책의 현장 속에서 그 정책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자기의 살생을 채우기 위하여서 공의와 정의는 뒤로 한 채 그걸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하여 배를 채우려고 정말 돈은 이 시대에 못할 것이 없을 정도의 그러한 현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은과 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스바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니 아멘. 오직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누가? 모임 가운데,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성도들의 예배의 현장 가운데, 성도들의 기도의 현장 가운데, 성도들의 말씀의 현장 가운데, 성도들의 찬송의 현장 가운데
그하시는 하나님만이 이 심판의 날에, 이 마지막 날에 저들을 구원하여 주실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분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스바냐가 하나님의 속성을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7절을 주목하면서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시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대속하여 사신 저와 여러분이 기쁨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예수를 영접한 자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여러분의 현실이 어떠하든가, 여러분의 삶의 곤고함으로 인하여서 지쳐있고 어깨가 빠지게 손이 푹 처져있는 그럴 만한 환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의 대상으로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서 노래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하나님이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회복하십니까? 여러분, 18절, 오늘 본문 스바냐 3장 18절 무엇을 회복시키느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절기를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내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정치 세력으로부터, 모든 외부 세력으로부터 그들이 절기, 곧 예배를 지키는 데 있어서 근심거리가 되었어요. 그들의 압제, 그들의 억압, 그들의 어떤 이 누르는 힘 때문에, 아, 절기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절기가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절기가 되었고, 하나님을 제사해야 될 절기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때가 됐는데, 이 주어진 여건, 주어진 환경은 그 예배를 넉넉하게 허락지 못하는 조건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 하나님을 예배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라는 것이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의 근심거리가 되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아멘. 이야기는 바로 예배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실제적으로요, 예배의 회복은 모든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기도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회복은 모든 국가 간의, 국가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서 어떤 정책으로 한국교회의 예배가 무너지고, 어떤 무리들의 정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는 기도의 현장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것이 섬이든 그것이 산골짜기든 아니 어떤 지역의 작은 초라한 농촌 괴든 어촌 괴든 그것이 목회자이든 그것이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일반 성도든 평신도든 하나님을 찾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운 근심, 안타까운 거룩한 근심을 품고 사는 이들의 그 근심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도 한국 교회여 바로 이들의 근심으로 인하여 너희들의 모일 때가 오나니. 아멘.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깜짝 놀랐어요. 화려했던 교회들, 화려했던 뭐 대중적인 목회자들, 바로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와 기도의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았던 그들. 그러나 문명의 목회자들, 문명의 교회들이 이 시대도 교회가 아니면 산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철야기도 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때로는 온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뜨거운 현장을 목도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비전이 있구나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내 가슴에 담게 되었고 바로 이들 때문에 이사야가 말했던 이스바냐가 말했던 이 남은 자들 때문에 하나님은 한국교회의 희망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구원의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바로 남은 자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예배할지, 어떻게 하면 기도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질지를 근심하는 그들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 19절. 하나님은 무엇을 회복시켜 주십니까?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런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들을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어진 20절은 19절의 말씀의 반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전한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19절과 20절의 내용은 두 가지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정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는 신분 상승, 우리의 명성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위정자들이 범죄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범죄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산산조각이 나되 주변국들에게 그들이 끌려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노예 생활이 많았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아하, 이것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였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돌이켜 하나님 앞에 잃었던 첫사랑을 회복하고 안타까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정치적인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그 시대나 오늘날 이 시대도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이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부르짖음인지 몰라도 표를 의식한 그 기독교에 소속되어 있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정치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거룩한 이념을 가지고 그들이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모습. 오늘날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도요,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종교성은요, 정치인들에게도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그러나 지금은 보세요. 정치인 앞에 오히려 그 민족적인 한국교회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수장들이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의 정책을 맞추기 위하여서 성도들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한국교회를 이해시키려고 떠들고 있어요. 속이 상해요. 우라통이 터져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요, 그들 가운데서도요, 남은 자들이 있었으니 이 종교 지도자의 타락의 현장 속에서도 이사야가 꿋꿋하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던 것처럼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서 국민들을 향해서 올바른 메시지를 던지는 자였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도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담고 외치는 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서요, 주일날에도 난 깜짝 놀랐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목회자들도 이제 좀 쉬려고 하잖아요. 지쳐있는 몸, 좀 회복하려고. 4시에 아는 지인은 저 소래에 산에 올라가서 소래 갈매산 거기서 그 함께 지인들과 함께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모임도 있더라. 얼마나 훌륭한지. 바로 그들 때문에 무너졌던 이 정치가, 무너졌던 이 정치계가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 예배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남은 자들을 통하여 정치계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 때문에 남은 자들의 그 부르짖음과 남은 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망 때문에 명성이 회복되었지.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명성이 떨어졌어요. 어떤 청년은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갔다 왔다라는 얘기조차도 못한다고 해요. 어떤 청년은 그 회사에서 저에게 불이익이 당할까봐 내가 기독교인이다라는 말을 못할 정도의 그런 분위기에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스바냐 시대나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나 한국교회의 모습 명성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어요.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날카롭고 아주 비아냥적이고 조롱거린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수욕을
그런 명성 떨어짐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보호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이런 정치인들을 하나님이 정리하신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명성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너희는 모여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러면 이런 회복이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 때문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정치를 위하여 기도하며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너희들 때문에 회복의 날이 올 것이다.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 남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 거룩한 정신 때문에 바로 이 나라와 민족이, 한국교회가, 이 땅의 정치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가고 있는